선문대학교 글로컬 산업협력관에서 3D 프린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선문대학교가 CK 산업단에 선정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 선문대학교에서는 충남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D 관련한 산업의 중심 거점 센터로 나가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이창순 교수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3D 설계 교육을 시작해서 그동안 꾸준한 성과를 이어왔고, 교육 내용이나 성과 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어느 대학에 못지않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미리부터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3D 설계 융합 교육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다국적 기업인 다소 시스템과 합작을 해서 3D 장애 융합학과가 2015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또한 선문대학교의 아산 캠퍼스를 시작으로 천안 캠퍼스를 이용 3D 익스피어런스 파크를 만들어 3D 관련 산업체들과 함께 3D에 관한 공동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3D 관련한 산업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우리와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3D 관련한 중심 거점 센터로서 우리가 선문대학이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연회에서는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이 방문하여 3D 프린터의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설계를 통해 나은 제품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김정아 기자였습니다.